발광 다이오드. 아래쪽에 뭘 설치한다? 포토 다이오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ECU가 이두 개한테 어떻게 전원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럼 발광 다이오드는 LED하고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가면 됩니까? 계속 빛이 나오겠지. 빛이 나고 이제 포토 다이오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포토 다이오드는 이 빛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ECU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 구멍이 뚫린 부분이 회전이 될 때는 위에서 발생된 빛이 아래쪽으로 인가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럼 포토다이오드는 이 빛을 받아가지고 ECU로 보내주게 되면은 얘가 회전함에 따라서 ECU에는 어떻게?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면 이런 전압이 들어오겠지. 자, 빛이 통과될 때는 5V, 통과되지 않을 때는 0V, 5V, 0V, 5V, 0V, 5V, 0V. 얘가 4번이 지나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한 바퀴 돌았다고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